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이렇게 두 번 시몬아, 시몬아 할 때는 이거 참 애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여기 하나 조금 빠진 말이 뭐냐면 너를 사단이 너를 어떻게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분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이 채찍한대요. 그래가지고 죽쟁이가 뭐예요? 바람에 불려가고 알곡만 남도록.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뭐 했다? 청구했다. 청구했다. 네.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다. 사단이 이상구를 청구했다. 사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청구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암을 준 것이 아니다. 제가 어저께 그 부산에서 무당 생활을 26년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사람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분은 6개월을 괜찮고 6개월은 아프대요. 그 무당들이 아파요. 아픈 이유가 뭐냐 하면 귀신이 벌을 내려서 그렇대요. 네. 그래서 그 무당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아무리 검사해도 병명이 안 나온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병을 그 무당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나 하면 예? 예? 무병. 예. 예. 신 이분은 신벌이라고 그러더라고. 신벌이 내린다. 예. 그래서 자기가 안 아픈 동안 뭐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아주 벌을 그렇게 받아야 된대. 그래서 막 아프대요. 자,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병이나,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신이 잡신, 그러니까, 뉴 스타트 식으로 한 무슨 신들이요? 잡신들이야. 그렇죠. 이 잡신들이 내리는 벌이라는 개념이 딱 박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참, 이제 뉴 스타트에서는 병의 원인을 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아주 증명을 확실하게 해주더라고. 예. 네. 자.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청구했다. 청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슬픔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의로 고통을 준 것이 아니다. 아니라 사단이 너희를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님에게 청구를 했다. 그 청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청구는 왜 하냐? 그 이제 청구란 말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말하기를 청구란 것은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베드로를 한번 밀가부르듯이 흔들어 보겠습니다. 왜?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 사단이 왜 쓸데없이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흔들어 보려고 그래요? 사단이 가만 보니까 아, 이 베드로를 옛날에는 베드로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 이 자식이 예수님한테 가버렸어. 그러면 지금 과연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아직도 사단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를 어떻게 그거를 증명입니다. 증명. 증명해보려고 청구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고통. 고통. 주로 고통은 무엇과 함께 오는 거예요? 시험과 함께 옵니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뭐예요? 흔들어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무엇과 함께 오는 거예요? 시험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저걸 시험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말이 뭐냐 시험이란 말이 사실은 증명이라는 말입니다. 증명, 예, 예. proof, 증명. 혹은 부르르. 부르르. 자, 이 고통을 주기 위하여 요구한다. 혹은 요청한다. 혹은 뭐예요? 청구한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예수님은 그 요청을 어떻게 허락해야 돼. 그럼 왜 허락하냐 이거죠. 자, 허락. 그 시험은 사실 누가 청구하는데? 네, 사단이 청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의로 시험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허락한다. 왜 허락해야 돼요? 왜냐면 증명해보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증명해보자고 되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뭐예요? 증명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안 돼. 그럼 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신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온 우주에 있는 다른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사실은 베드로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싶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서 알아도 사실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들은 베드로가 진짜로 이 증명 과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게 증명될까 안 될까가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이 사단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요청입니다. 사단의 요청. 그래서 시험, 인간을 시험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자, 그 사단이 청구했다. 맞아. 그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허락하고는, 이제, 허락하고는, 이제 그 베드로가 사단의 증명을 증명 과정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무섭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사단에게 뭐예요? 항복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내던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믿음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넘어져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허락을 하셔야 되고 허락하신 후에는 뭘 하셔야 돼? 넘어지지 않기를. 그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허락을 해야 되고 사단의 청구를 허락을 하셔야만 되고,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이 사단이 베드로를 괴롭힐 것이고 믿음을 떨어지도록 괴롭힐 것이고, 그 반면에 하나님은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기도로서 베드로에게 계속 힘을 주는. 그 결국 누구와 누구의 대결입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사단과 하나님의 대결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하면 고래등 사이에 낀 새우들과 같은 존재.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단과 하나님의 그 갈등 속에 이렇게 끼게 됐냐,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사단만 없으면 이런 고통이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뭘까요?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대적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치신다면 사단은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에 대하여 뭐요? 반기를 때 거기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 사단은 본래 천사들 중에 가장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천사장 본명이 루시퍼, 루스벨입니다. 이 루스벨이 대적자 사단이 되어버렸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뭐예요? 이런 우리는 청구를 당하고 있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받는 고통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구조를.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교인들의 문제점은 그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을 뭐예요?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뭐예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 총체적인,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면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야말로 생명이다. 생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은 뭐라고 반기를 들을게? 네?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된다. 네. 조건적이라 해야 된다. 우리 생각하고 꼭 같죠, 그렇죠? 왜?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해야지. 그래 일이 되지. 그게 사단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와 있는 이 땅,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사상을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당연히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단의 생각이 정반대로 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게? 이놈의 새끼, 내 생각에 반대를 해? 확 죽여버리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조건적이야. 그렇죠. 자기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확 죽여버리면 사단이 주장한 거 한 짓 꼭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런 사단도 어떻게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니까 그런 사단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런 사단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으로 돌아오도록.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역시 맞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단을 자기 품으로 다시 어떻게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옳죠. 그렇죠? 확 죽여버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옳은 것, 하나님처럼 잘해서 구원을, 사단도 구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다시 공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사단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옳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서 옳은 것을 공의라 그래. 그것이 공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옳다. 그게 의이다. 의는 옳을 의지 아닙니까? 그게 옳은 거지. 여러분이 아는 공의는 사단이 가르친 공의야. 아시겠죠? 그 공의는 어떤 공의요? 말 안 들어, 너? 처단. 그거를 공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뭐요? 죽이는 게 공의라고 가르쳐,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사단도 사랑하고, 그리고 사단을 죽여버리는 대신에 어떻게? 사단은 이미 뭐를 작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뭐예요? 죽을 작정을 했어. 사단은 자기가 죽을 작정을 했다는 것을 몰라요. 왜?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사단이 자기가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여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살다 보니 노화되어가고 병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이면 다시 유전자가 켜져서 조건적으로 병들었다가도 무조건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안 돼요. 예, 이거를 사단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하, 내가 주장하던 조건적 사랑의 방법대로 그것이 옳다고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죽음이구나. 사망이구나. 그렇지.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돼요. 예. 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그 알게 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해야 돼. 네. 거기에 우리가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한심해야지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짤막한 얘기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자,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전쟁이 뭐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면 같이 못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생각이 달라져 버리면 같이 있으면 계속 뭐만 하기 때문에 싸우기만 해요. 그러면 일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면 이거는 사실상 분열이에요. 그 우주의 분열이 일어난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라도 공산주의적 사고방식과 그렇죠? 이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 같이 있어봐야 싸우고 죽이고 하니까 그럼 너희는 너희들끼리 있거라. 우리는 우리들끼리 이렇게 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그래서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시험을 해봐야 돼. 아시겠죠? 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시험 해보니까 저 윗동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요. 네. 그 결과가 났는데도 자꾸 그 방법이 옳다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단아, 네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조건적 방법으로 내가 이 지구상에 사람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실험을 해봐 보자. 그래서 우리는 실험해보면 여러분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자, 그래서 이 논쟁이 있었는데 그 사단의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그 천사,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그 용은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 사단이, 그렇게 사단. 그래서 그가 땅으로 어떻게 쫓겨났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여기라 이 말이에요. 쫓겨나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예, 거기서부터, 실험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 일단, 누가 판전승을 했습니까? 사단이 판전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 생각을 탁 받아들여버려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구원한 얘기가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고 사단 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백발백중 뭐예요? 다 죽어버려요. 다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맨날 꺼지고. 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맨날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지. 왜 두려워요? 잘해야 칭찬받고 못하면 벌 받으니까. 정책이 그런 정책이다. 그럼 온 국민이 다 뭐요? 두려워.
두려움은 뭐가 돼? 위선자가 돼. 그렇죠? 그 위선자가 된다는 그 자체부터가 스트레스야. 해놓고 뒤로 돌아서서 털어 죽겠네. 이게 위선자냐? 그 자체가 스트레스. 정말 정말 그렇게 잘해주기 싫은데 잘해주지 않으면 뭐요? 또 이 좌천이니까 그렇죠. 출사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뭐요?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제가 미국으로 가버리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이유가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왜냐면 연세대학, 의과대학 댕겨보니까 그게 교수진들은 전부가 다 뭐예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출신이야. 우리는 교수 중에 선배님 하나도 없어. 그러니 거기에 남아서 교수를 한다든가 출세하기는 뭐예요? 걸렀어. 싹수가 노래.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그 뭐 법조계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학계도 그래요. 그럼 뭐 자기들끼리 뭐 선배님, 형님, 그래서 우리는 완전 왕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무슨 싹수가 뭐야 안 보여요. 여기 가만 없다. 미국도 저 꼭대기에 가면 그렇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구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는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공간에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지구가 있는 곳에는 그 빛이 없어요? 빛과 반대되는 뭐예요? 거짓, 조건적 사랑이 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도 뭐요? 빛이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그 시름 대상으로서 빛을 선택할 것이냐, 뭐요? 어둠을, 사단의 어둠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빛을 선택할 것이냐, 사단의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즉,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요? 조건적 사랑, 스트레스,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구라는 게 있고, 시험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요, 힘들지, 너 고통 정말 힘들지, 그런데 알아줘, 제발 알아줘, 그것이 나의 본심은 아니라고.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이것을 기초로 깔아놓고 알아야 돼. 아시죠? 안 그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암을 주셨지? 하기야. 암 걸릴 짓도 하긴 했어. 뭐 이랬어 하면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이 고통받고 슬퍼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 뭐요? 아니다라고 그것을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다. 아마도 네가 넘어질 것이다. 넘어지더라도 뭐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 편일 것이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너에게 고통을 줬다고 생각하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예? 아시겠죠? 네. 이거를 알아야 돼. 사람들이 이런 거를 알라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관심이 없어. 왜 이 지구상에는 고통이 있을까? 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자, 왜 우리는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되어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는 이 새우들이 중요해, 안 해? 이 새우가 있어야 돼요. 새우가 없으면 증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우들을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 투쟁에 지금 우리가 끼어들어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이 그 새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거든. 그러니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그렇죠. 미안해 죽겠지. 그럼 허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네? 허락 안 하면 증명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증명 안 하면 우주는 통일이 안 돼. 뭐가 누구 쪽이 옳은지를 몰라. 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우주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일까?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적 안에서는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도 이 통일 고민에 빠져 있는 거 지금. 그래서 아 사단의 조건적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단의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갈 때는 스트레스 받고 위선적이고 경쟁해야죠. 그렇죠? 왜 잘하는 놈이 더 칭찬받으니까
상 받고 못하는 놈은 뭐 패배자가 되고, 예? 잘하는 놈은 더 유명해지고, 못하는 놈은 더 패배자가 돼가지고, 예? 열등감에 시달려야 되고, 잘하는 놈은 뭐요? 폼 잡고, 응, 왜, 나, 넌 네가 최고야 하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도 나오고, 뭐예요? 어? 거식증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예요? 조건적 사고방식의 결과물이야. 그러므로 그 조건적 사고방식을 떠나야 돼요. 떠나면은 평화가 오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그 경쟁 속에서 이기면 뭐요? 승자가 되고, 그리고 진 놈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봐요? 이렇게 보고, 그 진 놈들은 그 자기들을 그렇게 보는 승자가 뭐요? 밉고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 이렇게 이게 세상이야. 그거는 조건적 사고 방식의 당연한 뭐요? 당연한 결과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뭐라 그래 우리는 그게 정상이지 그런다고. 우리는 그런 걸 정상으로 쳐요 안 쳐요? 아 사람이니까 다 욕심이 있지. 사람이니까 다 뭐요? 이기적이지. 그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속아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자꾸만 막으면서 살다 보니 유전자 다 꺼져서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하니까 노화가 되고 병들고 그래서 죽는 것이 당연해 안 해? 당연하고 정상이라 이거야. 얼마나 정상이요? 성경만이 뭐라 그래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냐?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 받아봐. 생명을 받아봐. 죽은 자도 뭐예요? 살아나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모여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구도가, 인생의 구도가. 이제 감이 좀 잡힙니까? 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아가씨. 는 의로 나가십니다. 불의를 보고 뭐요?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학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의를 보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뭐요?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항의를 했다가 쫓겨났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그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러니까 그런 의로움은 무슨 의로움이요? 조건적 의로움이야. 왜? 그 불의를 하고 쫓아내니 미워 안 미워? 미워.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것이 다 사단의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안 꺼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걔네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요? 그거를
나쁘다고 그러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저 깨달으니까, 그때, 정말, 그, 증오스럽고 분노스러운 것들이 서서히 뭐예요?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평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럴 때, 이, 황선유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뭐가 증명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이 뭐예요? 증명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라는, 하나님이 뉴 스타트를 만드셨는데, 이 뉴 스타트만큼 조건적과 무조건적 사랑의 대결 속에, 투쟁 속에서, 정말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아, 유전자가 다시 켜지는 거를 지금 온 우주가 보고 있는 거야. 아, 역시 하나님의 오르시네?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간, 이상구도 어릴 때 병이 15가지나 기관지 천식이 있고 축농증이 있어서 맨날 고통받고, 그리고 막, 제가 미국 가서 스트레스 받은 게 뭐냐면, 한국서는 이상구보다 잘난 놈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아니, 미국 가니까 전 세계에서 다 몰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예. 전 세계에서. 의사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 들었어. 그 당시에 미국 의과대학 숫자가 적어가지고, 미국 의사가 아주 부족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다 수입했단 말이야. 수입했는데 어떻게 수입해? 시험을 쳤어, 시험을. 미국 의사 시험. 그래가지고 상위 뭐예요? 예, 네. 왜 성적 좋은 놈은 다 미국 간 거야? 참 그러니 미국이란 나라는 이래저래 뭐요 득 보는 거야. 그래서 다 왔는데요. 아이 미국 놈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니까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 그리고 그럼 뭐 미국 놈들은 뭐 본래 자기 나라 미국 놈들이니까. 근데 제가 제일 속이 그냥 틀리는 게 뭐냐고 하면, 인도 의사들이 그렇게 똑똑해! 여러분, 인도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인도가 무슨 과학계나 이런 그 노벨상이나 뭐 이런 걸 봐서, 참, 그러니까 보통 인도는 계급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사들이 다 상류층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인도는 본래 영어를 이제 상류층에서는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 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 아마 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의사들 그 수련이 미국에서는 교수가 자꾸 질문하라 그래요. 질문 안 하는 놈은 뭐 관심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도 맞아요. 관심이 크게 있으면 질문하게 안 하게. 관심이 있으면 맨날 들여다보고 이게 진짜 왜 이럴까? 아, 그래서 또 책 보고 해결하고 그래도 안 풀리는 것은 또 교수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그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왜 안 물어보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안 물어보면은 꼬다는 보리자루야. 그래요. 특히 의사들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어를 못하니까 물어봐도 질문이 뭔지를 교수가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제 교수가 질문을 듣다가 Pardon me? 다시 얘기해 보세요. 자꾸 이러니까 표현을 좀 다르게 하라는 얘긴데 영어가 딸려가지고 표현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야 새끼들이 왜 이렇게 똑똑하냐. 그리고 교수들이 항상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나는 대답 못 하겠다. 인도 놈들은 척척 대답을 하네. 예. 아, 다 스트레스 되게 받았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역시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가나 결국 조건적 사회니까 결국 거기도 스트레스가 있어. 이거는 안 해서 좋은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정말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미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우리는 아무 죄도 없이 여기 태어나가지고 고래등 고래 싸움에 새우가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보장해 두셔야 돼. 보장. 아시겠죠? 너희의 구원은 뭐예요? 보장한다.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보장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죽을 죽음을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가 대신 죽도록 하고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부활시켜서 영생을 하도록 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내가 보장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무 미안하고 너희들 말이야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획을 하면 이 인간들이 이렇게 고생할 것을 다 알고 보장을 해야지. 영생을 보장해야죠. 그래서 영생을 보장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뭐예요? 그 보장이 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믿어주지를 뭐예요?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놈들이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택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좀 믿으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믿고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혹시 이 땅에서 병이 안 낫는 한이 있더라도 영생은 이미 뭐예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장하셨구나.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셔가지고. 네.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죽어도 뭐예요? 괜찮은 거야. 그 어저께 무당하다가 예 하나님 이 무당들은 철저히 얼마나 이 귀신이 지배를 하는지 예. 자기는 뭐를 교체했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을 교체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자, 내가 귀신들보다 더 좋지 않냐? 맞다. 그래가지고요, 그 무당들 신주단지라고 있잖아요, 신주. 그 무당들이 모셔놓는 단지더라고. 그 안에 뭐, 캬, 해가지고. 그거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된대. 그래서 그다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그걸 뭐예요? 들었다가 어떻게, 벽에다가 팍, 다 신주단지고, 팍, 깨져버려. 나는 이제, 예? 교체한다.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근데 여러분, 11월 달이 최고 성수기래요, 무당들에게는. 11월, 12월. 왜냐면 첫째, 수능이 11월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이번에 하는 말. 자기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래. 그러니까, 그건 가짜 기독교인지.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고, 이 신의 교체가 안 일어났어. 몸은 교회로 가는데 마음은 무당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지 말라는 말은 우주 통일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너무 편해서 그래. 아시겠죠? 자, 허락. 하시고 그 다음에 허락하시고 하시면 이제 고통이 시작합니다. 시험이 시작해. 증명 과정이 시작을 해. 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믿음. 너희들 영생은 이미 뭐예요? 보장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겠다. 그래서 승리냐 실패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 하나님은 뭐 결국 별 볼 일이 없으신 분이구나. 예. 여러분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승리의 면류관은 이미 하늘에 있고, 여러분의 시민권은 뭐예요? 하늘 시민권은 잘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거 봐가면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까? 아니야. 이미 발급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너희들은 옮겨졌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보장된 구원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보장된 구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은 나의 영생을 보장. 왜?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야 하나님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인생 동안에 지독히 고생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사단을 철저히 경험한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우주에는 사단이 없이 사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단은 여기다가 보내서 여기가 사단의 뭐니까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그 천사들, 사단을 추종하는 천사들을 악령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악령들이 잡신이 되었다 이 말이. 그래서 그것은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악령들의 뭐요? 악령들에게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그들의 감옥이야. 우리는 그들의 감옥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자 힘들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살도록 내가 이미 보장해. 십자가를 봐라.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 대신 죽게 했고 너희는 살아난다니까 부활한다니까 그것을 꼭 믿어달라고. 그러니 우리는 지구에서 이렇게 사단을 몸으로 그렇죠 체험하고 고생하고 망가지고 철저히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큼 누구 심정을 아는 사람이 없을까? 하나, 예, 우리만큼 하나님의 그 고통을 철저히 이해하는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게? 우리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 바가지를 한 사람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뭐 무슨 일 하는데 동역자라? 분열된 우주를 어떻게 통일하는 일에 동역자들. 나하고 같이 일하는.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돼. 우주 통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나의 동역자며 너희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앞으로 영생을 할 때, 예, 이제 할 때, 결국 사단은 십자가를 보고도 사단은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살아있지만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단은 뭐예요? 이미 끝난 존재예요. 아시겠죠? 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도 피 흘리고 죽었는데 그거를 뭐예요? 웃기지 마 해버렸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예. 예. 왕같은이란 말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제사장. 예. 제사장은 하나님을 받드는 그래서 이 우주에 우리처럼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만큼 우리처럼 깊은 이해를 가진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어디에 어디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뭘로 가요? 여러분들이 다 그 목사로 간다고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가르쳐주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가르쳐 주고, 우리가 지구에서 했던 이 고생, 이 경험 이야기를 해주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 깃들게 하는 중요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자, 여러분이 이래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하늘나라 가기 전에 벌써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박수. 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게 이런 의미가 있지. 우리 배후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이게 진짜 의미인데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아따 참 천국 가기 힘드네. 예. 네. 이랬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투쟁에 투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나는 왜 태어나서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 라는 데 대한 이 범우주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든든해요, 안 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왜 고통이 있는가? 왜 이런 슬픔이 있는가? 라는 그 원인을 추구하다 보면 이러한 놀라운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무조건적 사랑과 우리를 죽게 하는 사망이 되는 조건적 사랑에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이 우주가 분열이 되고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우주를 통일하고 싶으셨어. 이 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으셨고 그래서 실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고통받는 모습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너무나 참으로 하나님도 힘드셨어. 우리들을 위하여 영생을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보장하신 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꼭 계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만 보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런 하나님 그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큰 힘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그 생기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